오늘 촬영이 맞아. 촬영이 지금 맞아. 머리를 왁스라도 바르고. 학생들 전혀 못한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여러분. 아, 시티오 메가건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아, 진짜 차클 걷고 와라. 오토바이 타고 와. 너무 얼굴이 지금. 어? 아, 욕하려고 그러셨죠 지금? 어. 삑사리가 났다고. 이제 비닐을 걷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세요. 그다음 이제 비닐을 먼저. 자, 이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요? 네. 그냥 딱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7초 넘었나? 천천히 나오면 돼요. 들고 있어주시면 안 그래도 쭉 빠져요. 이런 거. 네. 어, 지금 손이 옆에 다 잡힌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라벨이 있어요. 그게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제품이 오픈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다 들어 올려줘야 돼요. 수직으로 보시면 네, 뒤쪽에 이게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뜯으면 같이 라벨이 찢어지게 돼요. 찢어지지 않은 거는 이제 운전하게 해두고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꺼내면 이제 이거는 연장 테이프. 아. 길게 늘게 쓸 수 있는 연장 테이프. 자, 부품을 보겠는데 자, 여기 이 연장 케이블이 있죠. 자, 이쪽에 네, 그거는 이제 싹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주인께서. 그리고 여기 아답터. 이게 시가 10만 원에 호가하는 고급 아답터. 하지만 오픈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죠. 뭐요? 이거 열어보시면 거기 안에가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안에 이제 융이랑 스티커. 아. 항상 깔끔한 맥프로를 유지하기 위한 설명서. 그리고 최고급 이용. 네. 하지만 오픈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괜히 망가져서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자, 오픈을 하고. 자, 오늘의 메인 상품이죠. 자, 맥북. 자. 어쨌든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데, 이거 최고 사양인, 최고 사양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제품 스펙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지금 이제 올린 거는, CTO 제품은 현존하는 2015년도에 나온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최고급의 나이스.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뭐든지 근심 걱정이 없는 앞으로 돈을 벌려줄 최상 스펙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모델명은 이제 MGL Q2 모델을 CTO 했는데요. 화면은 15.4인치고요. 2.8기가 이렇게 가장 맥시멈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램도 16기가 램이어서 어떤 걸 하시든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가격은 2016년에 들어서 처음 보는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은 무려 306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애플케어까지 덤으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 걱정 없이 전생에서 동일하게 무상으로 AS를 받으시면서 최고의 아웃풋을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스펙 설명이 끝났고요. 자, 포장을 개봉해서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오, 오. 자, 그리고 이따 지우기 이전에 자. 자, 돌려볼까요? 자자자자자 오. 아, 잠깐만. 자.
앞으로 형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다시 꺼내서 이제 그 세팅하죠. 그걸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거 사실 이런 거 많이 해요?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다시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고요. 언어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제 언어를 설정을 하는 건데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 해주시면 돼요. 이제 트랙패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시고 두 손가락, 여기다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여주게 되면 일단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옮겨서 여기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중국어? 네. 그러면 주 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해요. 한국어? 한국어로? 아,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어느 이제 지역은 대한민국에 돼 있으니까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도 두 번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넘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프리스비 게스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이제 맥은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애플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계속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 약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힌트는? 내 이름은? 첫사랑의 이름은? 여기 이제 아이클라우드 이제 계정 설정 중이고요. 이게 지금 같은 애플 아이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아이클라우드 쓰고 있는 제품들이랑 같은 아이클라우드가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폰으로 봤던 사파리가 맥에서 사파리를 펼쳐보면 이어서 어떤 웹서핑들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아이폰에 오는 전화가 맥에서도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전화를 받는다고요? 여보세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랑 마이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전화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세대 사는 저는 이런 걸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이라는 건데 키체인은 뭐냐면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설정을 하실지 아니면 나중에 하실지 나중에 하시는 거 할게요. 나중에 따로 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일 볼트인데 파일 볼트는 뭐냐면 제품을 아예 암호화 시켜버려서 너무 세게 만들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윈도우를 설치하시거나 다른 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해제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일볼트를 일단 꺼두겠습니다. 특히 윈도우 같은 거 설치할 때 파일볼트가 켜져 있으면 윈도우 설치 안 돼요. 윈도우 설치를 안 하시니까. 아이클라우드의 저장.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뭐냐면 문서 작업을 했던 거를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시켜 놓으면 이쪽에서도 문서를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웹하드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대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현재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면요 이제 서울 위치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에게 자동으로 보고를 보낼지 안 보낼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 활성화인데요. 이제 제품에 이제 시리가, 아이폰에 있었던 시리가 맥에도 넘어왔습니다. 아, 그 시리야, 나 이거 해줘.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게 시리야! 세팅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시리야 맞지? 아 이게 맥은요 이거 눌러주셔야 돼요. 커맨드 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야 돼요. 일부러 방송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알죠 이런 거. 아무리 모르겠어요. 어떻게 누르셨다고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은 이걸로 되어 있는데 네. 시리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나가요. 이태원 클럽. 오, 좋은데요?
아, 이거를 눌렀다가 다시 볼게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나 안 되는데 부양인데 이거? 어? 고장났다. 잡스 데려 와요. 이거 잡스. 오, 되게 근데 민감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맛집. 아까운 프리스비 검색해줘. 이렇게 빨리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 되게 바보처럼만 한 것 같은데. 설정들은 이제 모두 다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